내게 돌아와서 알았어 잠깐만 온통 홍합 생각뿐이야 홍홍홍합합합 맛있는 우리 홍합 같이 먹어요 그대여 지금 홍합 구매해요 갈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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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랜드 피아노에게 홍홍합합합 치킨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추가 물량 언제 이제 나오죠? 네, 추가 물량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추가 물량 풀렸고요. 급하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있습니다. 오! 네,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1000개가 이제 우리가 추가로 근데 벌써 500개가 팔렸대. 어머나. 벌써. 천천히 사요, 이제는. 야, 오늘 지금 아니에요. 빨리 사 주셔야 돼. 지난번에 저희 끝날 뻔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준비한 홍합은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이제 건강? 건강에도 굉장히 냉수? 좋고 특히나 숙취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풀린 물량들은요. 4일 날 500개가 먼저 선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이제 그 이유는 설 때문에 이제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연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팽팽한 홍합이 여러분 댁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가를 이제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수작업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오히려 이 깐홍합, 알홍합 덕분에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알홍합, 깐홍합도 그렇고 그냥 홍합도 그렇고 많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레시피 모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홍합을 네.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소문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자. 홍합을 소분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놔두면 되냐면요 홍합을 어디다 놔두면 되지? 홍합을 어디다 놔두면 되지? 예, 제 차는 사고 안 났어요 네. 홍합을 냉동실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소금이나 이런 거고 선생님 뭐 하시나요? 저 병신 거 아니야? 준비한... 저희 팀 뭐 해야 되는데 저희 잠깐만요! 다시 뒤로 가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카메라 뒤로부터 너를 사랑이 되게 노래 준비하시고요. 네. 잠깐만 홍합을 네. 소분한 다음에 어디다 보관해야지 잠깐만요. 어딜까요? 홍합 여기 있나? 소분한 홍합 여기 있나? 뮤직 큐.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이 안에 냉동한 홍합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망했잖아요. 선생님 때문에. 아, 그럼 사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아, 저희가 지금 생방송에서 사전에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자, 매진입니다, 매진이에요. 자, 모여서 다시 다음번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1000개 추가 물량까지 또 이렇게 매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합하세요. 홍합. 여러분들 아직 잘 보세요. 아직 홍합 진짜 빅히트 레시피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이제 정원 씨가 또 하나 할 건데. 여기서 빅히트와 또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또. 아 제가 했나요? 빅히트. 홍합 눈물. 여러분들 앞으로도 깐 홍합 그리고 안 깐 홍합도 또 함께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너마이트급 레시피가 나옵니다. 신세대. 노래 아시나요 혹시? 다이너마이트 정말 명곡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떤 요리해 주실 건가요? 자 이번에는 맛도 좋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홍합 튀김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홍합 튀김. 여러분들 유럽 안 가봤죠? 유럽 가면 다 이거 먹어요. 맞아. 진짜로. 저 신혼여행 가서 터키 가갖고 이스탄불에서 와이프랑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고급 음식이에요. 근데 너무 너무 쉬워요. 일단. 네, 홍합을 이렇게 꼬치에다가 꽂아주세요. 근데 여기 길이로 꽂아주세요. 아,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덧가루를 깔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 꼬치가 없으면 이 수시개 있죠? 이 수시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침가루에 물 해서 튀겨야 이거 진짜 되니까요. 맛있어요. 튀겨야 되니까 부침물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튀김가루죠? 네, 부침가루. 튀김가루. 아, 부침가루예요? 튀김가루.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시는 홍합이 까농합이라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혹시 1000개를 더 풀어도 가능할까요? 또 풀어드릴까요? 아 지금 이 작업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손 엄청 아 그러시구나. 제 신기록인데 그럼 뭐 또 해보죠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시겠지. 배송 날짜만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띄워드리도록. 그러면 1000개를 더 한번 또 해보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끼는 레시피가 아니에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 알고 나면 끝이에요. 진짜로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산후레 8종까지 전화하세요. 빨리 사라고 하세요. 네. 저희가 진짜로 막 뭐 원래는 2000개만 딱 팔려고 했는데 진짜예요. 예. 예, 지금 수량이 좀 늘어나고 어쨌든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게 어가에 도움도 많이 되시고 지금 농한기에 많은 어가에 예,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거라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4000개째를 오픈을 하는 건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전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모님 빨리 사세요. 지금 사는 거예요. 잠깐 제가 그랬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자, 튀김 물이 튀김이 지금 기름이 되어졌나요? 신기루 신기루 신기루. 오케이. 자 야, 풀리면 이거를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밑가루를 먼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예 네, 제가 드릴게요. 요거 가족끼리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그냥 튀기는 거예요. 튀기기만 하면 끝나요. 이거. 넣기만 하면 돼요. 뭐 튀기는? 위험하니까 제가 할게요. 네, 잠깐만. 네, 그러세요. 내가 들고 있을게요. 노래 노래. 자, 조심하시고. 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 홍합을 튀기기까지. 그쵸.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아롱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까농합이니까. 선생님 튀김가루인가요? 밀가루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네요. 밀가루 쓰셔도 되고 튀김가루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근데 튀김가루 쓰시는 게 나아요. 예. 여기다가 이탈리아 쪽 가면은 예, 예를 들어서 터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튀겨버리고 이탈리아 가면 빵가루도 묻힙니다. 아, 그 위에다가? 네. 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홍합이 사실 정확한 명칭은 지중해 담치예요. 지중해 담치라는 건 지중해 많겠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되게 고급 요리로 각광받는 음식이에요. 식재료로. 우리는 근데 되게 싸게 먹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게 유럽 안 가봤지요? 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유럽에 가면 이걸 일일이 까서 파는 건 상상도 못해요. 아~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는 가능해요. 자, 이 튀겨지는 동안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맛있게 소스 만드는 아주 굉장히 손쉬운 식재료 소스 만드는 걸 정원 씨가 알려줄 겁니다. 네. 타르타르 소스 드셔보셨죠? 이번에는 우리는 단무지를 단무지로 타르타르를 만들 거예요. 일단 단무지 있잖아요. 김밥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단무지 남잖아요. 그거 놔두셨다가 이렇게 채 썰고 마요네즈 설탕 또 새콤한 거 좋으니까 식초. 아 요거 소스 맛있죠?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스 이게 약간 해산물을 튀긴 것에 같이 곁들여서 먹잖아요. 타르타르를 네. 마요네즈를 같이 해서. 근데 타르타르가 되게 쉬워요.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자 이래서 완성 접시에 근데 색깔을 좀 뭔가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파슬리가루를 이렇게 대박. 네. 그러면 향도 나고 이거 튀기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 튀기면 될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오래 익히면 퍽퍽해져요. 그냥 센 기름에 넣어서 떠오르면 한 열 정도 세고 그냥 건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90분 와서 드세요. 자, 홍합튀김 맛보실래요? 제가 먹어봐야죠. 네. 어?
병재랑 동준이 먹여주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그런 댓글 달렸네. 아이고. 병재는 그만 먹어. 지가 달았어. 그 병정이 달았어요. 어, 지가 달았어. 아, 어. 하트 하트. 어, 이따 오면 오. 어, 야, 리액션이 홍합 나오네. 홍합. 타르타르 소스. 감사합니다. 네. 오, 홍합. 와. 이거 진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그. 고맙습니다. 어. 이거 진짜 꼭 뛰어서 튀쳐라. 야, 이거 취소되는 게 있으면. 야, 유럽이에요, 유럽. 우리 팀원분들 유럽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유럽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너무 맛있다. 와, 대박. 지금 사신 분들이 이 튀김 꼭 해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홍합 예술이다. 그리고 뭔가 되게 푸짐해. 이렇게 뜯어먹는 맛이 있는. 네. 대박. 어, 안쪽에 식감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맛있지. 아, 이건 진짜 맥주 안주.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고요. 와. 단무지가 들어간 건가요? 어. 단무지 꼭 넣어서 이게 궁합이 엄청 잘 맞는. 이야, 깔끔하다, 깔끔해. 와. 양피디님 입맛이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홍합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튀김가루 바삭하다가 아래에서 홍합살이 부드럽게 싹.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로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샀지요? 샀지요? 예. 네. 만약에 아롱합을 못 샀는데 이걸 꼭 해드시고 싶으면 껍질홍합 그냥 사세요. 껍질홍합을 사갖고 찬물에 조금, 찬물 조금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딱 불을 켜면 조금 있으면 뚜껑이 확 벌어져요. 그럼 바로 불을 끄고 꺼내서 찬물에 식힌 다음에 그걸 꽂아갖고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미리 안 가르쳐줬냐면 안 살까봐. 안 살까봐 그래. 하지만 살까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꼭 사야 될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음식이 하나 있어요. 네. 미슐링 스타 셰프가 가르쳐준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정말 기대하세요. 속보입니다, 속보! 네. 속보! 속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네. 사랑으로 네. 1,000개 추가 물량 준비. 지금 얘기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500개는 2월 16일에 배송이고요. 500개는 그렇습니다. 2월 17일에 배송입니다. 그리고 배송 날짜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쵸. 왜냐면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굉장히 싱싱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어서 약간 배송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 안정성을 갖고 기다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대신 엄청 가장 싱싱한 홍합을 여러분 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3, 4월까지 양식장에 나와 있는 홍합을 판매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홍합을 맞아요. 키워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또 어린 홍합 키우면서 다시 또 맛있는 홍합, 싱싱한 홍합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홍합이 작년에 이제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뭐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홍합 생산량이 70%나 감소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30%도 우리 아까 백종원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왜냐면 가게나 이런 곳을 다 문을 닫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은 30%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제 어디 갈 곳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홍합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 날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늦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직접 수작업으로 맞아요. 다 하는 거고 굉장히 싱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도착할 거고 오늘 몇 시까지 결제를 오늘 오후 5시까지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싱싱한 아주 싱싱한 홍합이 배달될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저... 자, 지금 어. 지금 옆에서 지금 연인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지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네, 무슨 어디 연인이죠? 뮤직 큐!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왜 말을 못해! 이 홍합이 내 홍합이다! 이 생홍합살이 내 생홍합살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라고 어떻게 그래요! 나조차고 당신 망신 줄 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중에 연기는 뭐요? 와, 그래 순간 보니까. 오. 어, 어, 안 돼, 반응 폭발적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야.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존재감 미음 치읓. 간 뽀뽀. 야. 여러분들, 아우, 나 웃겨갖고. 예, 이번 다시 웃긴 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홍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담치라고 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되게 좋은 식재료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유럽 국가들이 많이 먹는 거 뭐죠? 우리 비빔국수, 볶음국수처럼 파스타죠. 파스타. 네, 홍합, 알홍합으로 할 수 있는 파스타 알려드려. 이거 아직 제가 아까 얘기한 비밀병기 아니에요. 비밀병기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진짜 마지막에 무조건 사셔야 돼요. 네. 네. 자, 지금 김정원 씨가 홍합을 갖고 알홍합으로 할 수 있는 파스타 알려드릴 거예요. 자, 파스타는 여러분 정말 쉬워요. 정말. 왜 백종원 대표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파기름 내시는 거. 파스타의 기본은 마늘기름이에요. 그냥 오일을 올리브 오일이고요. 아무 오일 식용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할까요? 샘플에다가. 자, 마늘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넣어요. 그래야 파기름이 내듯이 이렇게 그 지금 마늘 열이 별로 안 올랐는데 그냥 바로 넣어버리네요. 아 이거 처음부터 낮은 온도에서 해야지. 낮은 온도에서 그래야 이 기름에 마늘 향이 쫙 베이스가 깔리거든요. 이 파스타의 모든 기본은 이거예요. 너무 쉬워요 파스타. 나 맞을 때 좀 더 제일 센 것 같아. 네. 자 좀 그다음에 노릇노릇해질 때 4,000개 최초 도전! 역대급 물량! 점점 커지는 선한 영향력! 야, 착한 소비 정말 감사하다! 아, 저기 오픈멘트인데요? 아, 소리만 들어가는 거. 오픈멘트예요? 아, 자, 갑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한 점씩. 시작. 4,000개 최초 도전! 역대급 물량! 점점 커지는 선한 영향력! 착한 소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갔어요? 했어요? 네. 다 이제? 아 오픈멘트예요. 아, 저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엄마 얼굴 먼저 저는 그래요. 그쵸. 근데 저희가 진짜 4,000개는 최초 도전, 원래 진짜. 최고 기록이 3,000개였는데 그쵸, 오늘 이렇게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지금 네. 댓글로 방금